빵! 친구들 안녕! 여긴 다친 자동차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핑크퐁 자동차 병원이야! 너무 아파! 공사장 차인 포크레인, 트럭 믹서, 그리고 불도저가 많이 다친 것 같아! 친구들! 힘센 차들이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주자!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땅을 파다가 다쳤어요. 튼튼한 팔이 부러졌군요. 아야 아야 너무 아파 도와주세요. 핑크퐁 힘세고 멋진 팔로 고쳐줄 수 있지? 그럼 푹푹 힘차게 다시 땅을 팔 수 있도록 새로운 팔을 달아줄게. 친구들 시작해볼까? 자, 부러진 팔이 많이 불편했지? 어서 떼어줄게. 휴, 일단 나사를 다 풀어냈어. 부러진 포크레인 팔은 무거우니까 로봇팔로 떼어내자. 오. 니니모 정말 잘했어. 이제 포크레인에 튼튼한 팔을 달아주자. 여기에서 어떤 것이 포크레인 팔일까? 두 번째? 좋아! 전에 달려있던 팔보다 너무 가벼운걸? 포크레인 팔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뱀이었잖아! 니니! 친구들, 우리 다시 진짜 포크레인 팔을 골라보자! 쿵! 쿵! 힘센 포크레인의 진짜 팔은? 맞아! 정말 고마워, 친구들! 쭉 뻗은 뾰족뾰족 팔이 정말 멋져! 포크레인, 도와줘! 무슨 일이지? 빨리 가봐야겠어! 포크레인 출동! 제가 금방 꺼내줄게요. 포크레인 고마워요. 버스 구조 성공! 아야야!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흙을 부려다 다쳤어요. 흙을 담는 원통이 깨졌군요. 으앙, 아야 아야 너무 아파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너무 답답해, 핑크퐁. 어서 빨리 고쳐줄게! 흙이 단단하게 굳어서 깨진 원통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겠는걸? 먼저 이 굳어버린 흙들을 망치와 레이저로 부수자! 굳은 흙 부수기 성공! 아야야야야야! 원통이 크게 깨져 있잖아. 많이 아팠겠다. 더 튼튼한 원통으로 바꿔줄게. 니니모 부탁해. 니니? 깨진 원통 치우기 끝. 이제 빈자리에 새로운 원통을 끼워줄게.
어떤 색깔의 원통이 마음에 들어? 알록달록한 원통이 좋아. 좋아? 핑크퐁, 니니모, 잘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알록달록한 새 원통이 참 잘 어울려. 오, 드럭믹서 도와줘. 오? 어? 무슨 일이 생겼나 봐. 핑크퐁, 니니모, 난 이만 가볼게. 드럭믹서 출동!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고마워요, 드럭믹서. 도로 고치기 성공!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바위를 치우다 다쳤어요. 나야! 힘센 팔이 부러졌군요. 아야 아야, 내 팔 너무 아파요. 내 왼쪽 팔이 부러졌어. 무거운 바위도 밀어낼 수 있는 튼튼하고 멋진 팔이 필요한데 어떡하면 좋지? 걱정 마. 우리가 힘센 팔로 고쳐줄게. 친구들, 불도저에게 새로운 팔을 달아주자. 불도저 팔의 모양에 맞게 하나씩 맞춰볼까? 니니모 잘했어. 어? 맞았어. 튼튼한 불도저 팔 달아주기 성공. 우와, 힘센 팔이 다시 생겼어. 아무래도 공사장에서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내야겠어. 세차장으로 가볼까? 먼저 비누 거품으로 뽀득뽀득 닦자. 오. 이제 물을 뿌려서 씻어내자. 오. 오. 마지막으로 센 바람으로 말려주면 끝. 아이, 시원해. 와, 반짝반짝 멋진 불도저로 다시 돌아왔어. 오? 도와줘요, 오? 불도저. 어, 위험에 빠진 친구가 있나 봐. 어서 가봐야겠어. 불도저 출동. 이런, 눈이 너무 높게 쌓였잖아. 저를 따라오세요. 고마워요, 불도저. 모두 다시 튼튼하게 힘이 세져서 정말 다행이야. 고쳐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다친 자동차들을 함께 고쳐주자. 안녕! 우와, 정말 멋진 곳이다! 잠깐, 뭔가 숨어있어! 오싹오싹 정글동물. 오싹오싹 무서워 무서워! 오싹오싹 정글동물. 오싹오싹
여기는 아무도 못 올 거야. 오싹오싹 정글동물 오싹오싹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없는 정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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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불 속에 숨어있자 콩콩콩 이제 우린 안전해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줄게. 따라와. 오? 오싹오싹 정글동물 친절하고 착한 친구 오싹오싹 정글동물 우린 이제 모두 친구야. 데려갔나 하기 상어 휴가 누가 데려갔나 하기 상어 누구 나? 그래 너 나 아냐 그럼 누구? 도둑 할머니? 어?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 나? 그래 너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도둑 엄마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나 그래 너 그럼 누구? 난 정말 몰라. 어디로 간 거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아기 상어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 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헨젤과 그레텔 아주 오랜 옛날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다정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헨젤, 그레텔 너무 멀리 가서 놀면 안 된다 네, 엄마 같이 가, 오빠 우와, 행운의
네잎 클로버야. 자, 선물. 고마워, 오빠. 우리 또 찾아볼까? 좋아. 헨젤과 그레텔은 네잎 클로버를 찾아 숲속 깊이 들어가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그레텔 배고프구나. 맛있는 냄새. 저쪽이야. 우와, 과자로 만든 집이야. 어? 무슨 소리지? 저 뒤쪽이야. 달콤해. 맛있겠다. 어? 너희도 과자 냄새 맡고 왔구나. 어서 먹어봐. 사르르르 녹아. 그럴까? 신난다. 어?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로구나. 안에는 더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들어가 볼래? 정말요? 들어가도 돼요? 아, 물론이지. 어서 들어오렴, 어서. 저기 봐! 과자가 엄청 많아! 우와! 자자, 들어가서 마음껏 먹으렴. 신난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야, 맛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배불러. 나도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어. 어? 어? 왜 안 열리지? 가긴 어디 가! 이제 아무도 나갈 수 없다! 뭐라고요? 안 돼요! 집에 돌아가야 해요! 네!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 오싹오싹 나는 야마녀. 오싹오싹 착한 줄 알았지!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 짜증나, 너무 싫어! 아야, 아야, 이가 썩게 만들어버릴 거야! 더 먹어라, 더 먹어! 맛있는 과자들이 잔뜩 있단다. 빵, 젤리, 초콜릿! 또 뭐가 더 있더라? 이제 이것도 먹어봐. 싫어요. 저것도 먹어야 해. 배불러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먹어야 해. 야! 오싹오싹 나는 야마녀. 오싹오싹 너희는 나올 수 없어. 튼튼한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 짜증나, 너무 싫어. 절대 안 되지! 아이들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떡해. 집을 가고 싶어. 너무 걱정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어? 이 소리는... 어? 저기 좀 봐. 아, 참! 여긴 과자로 만들어진 곳이지! 커다랗게 구멍을 만들어서 빠져나가자! 좋은 생각이야! 니니 뭐 똑똑한데? 다 같이 열심히 과자 과목을 갉아먹자 벽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자, 어서 나가자!
어서 나와! 모두 꼼짝 마! 마녀 할머니야! 어딜 도망가려고? 어떡해! 조금만 더! 그레텔! 당겨! 못 나가! 못 나간다고! 아이코! 이런 마녀 할머니가 따라오잖아! 아하! 나쁜 마녀가 쿠키로 변하게 만들어줘! 포이포이 핑크퐁! 이게 뭐야? 왜 내가 쿠키가 된 거야? 어서 나를 돌려놔! 흥! 이젠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걸? 얘들아, 가자! 응! 안 돼! 그냥 가면 어떡해! 구해줘서 고마워, 핑크퐁. 내 마음이야. 우와, 고마워. 그럼 나도 보답해야지.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저 빛을 따라가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잘 가. 또 만나. 안녕. 어? 엄마! 아빠! 헨젤, 그레텔! 핑크퐁의 멋진 마법 덕분에 헨젤과 그레텔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근데 말야, 아까 그 과자들 진짜 맛있긴 했어. 네? 아, 스트레스. 1, 2, 1, 2, 3, 4. 화나는 마음은 던져버려. 짜증나는 마음도 던져버려. 스트레스를 날려버려. 주먹을 꽉 쥐고 슉슉. 내 주먹은 무쇠 주먹 슉슉. 바람처럼 빠르게 걱정 짜증 날려버려. 내 주먹은 무쇠 주먹. 화나는 마음은 던져버려. 짜증나는 마음도 던져버려. 스트레스를 날려버려. 다리에 힘을 주고 내 다리는 강철 다리 슉슉. 천둥처럼 힘차게 걱정 짜증 날려버려. 내 다리는 강철 다리 슉슉. 내 주먹은 무쇠 주먹 슉슉. 내 다리는 강철 다리 와다다다다다다다 빠르게 와다다다다다다다 힘차게. 어제 내가 진짜 큰 암초에서 뛰어내렸어. 정말? 나도 점프를 하면 자신 있는데. 점프는 내가 최고야. 난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어. 그럼 우리 다 같이 점프하러 가볼까? 누가 제일 높이 뛰는지 말이야. 좋아. 다섯 친구들 침대 위에서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아야 아야 아빠 큰일 났어요. 안 돼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 안 돼 뛰는 것은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친구들 선반 위로 신나게 올라가다 머리를 쿵.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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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큰일 났어요. 안 돼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 안 돼 높은 곳은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세 친구들 창문 위에서 신나게 놀다가 머리를 쿵.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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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큰일 났어요. 안 돼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 안 돼 창문 위는 위험해.
조심해야지. 안 돼, 안 돼. 계단 위는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 한 친구 슈퍼 위에서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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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큰일 났어요. 안 돼, 안 돼. 조심해야지.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너희 뭐 할 거야? 난 형. 그럼 난 엄마. 니니모는 아기. 좋아. 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네, 들어오세요. 안 돼요, 안 돼. 엄마가 진짜 없을 땐 아무에게나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단다. 네. 그래, 엄마 시장 갔다 올게. 문 꼭 잠그고 있으렴. 네, 엄마.
우리 이제 다 같이 숨바꼭질 할까? 좋아! 아기 염소들과 핑크퐁, 니니모가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어요. 어? 누구세요?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맞아. 아차차차.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잠깐만. 이, 발이 시커매. 뭐? 우리 엄마 발은 까맣지 않아. 녀석들 제법 똑똑한걸. 늑대는 돌아가서 하얀 밀가루를 바르고 다시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진짜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그럼 발을 보여주세요. 오, 하얀 발이네. 목소리도 발도 우리 엄마야. 와, 엄마다. 그렇지, 어서 문 열어라. 안녕, 귀여운 아기 염소들. 와, 누구야. 야! 염소 다 먹을 테다. 꼭꼭 숨어라.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이불 속에 있지. 잡았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침대 밑에 있지.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옷장 속 다짜미 찾았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커튼 뒤 의자 밑. 마지막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 어디 어디 있나 마지막 염소. 장난감 통 속에도. 응? 얜 좀 다르게 생겼네. 어, 어떡하죠? 아기 염소들이 늑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자, 제법 무거운걸. 한 마리씩 차례대로 꿀꺽. 가볼까? 자. 얼마 후 시장에 갔던 엄마 염소가 돌아왔어요. 어? 왜 문이 열려있지? 얘들아!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오, 아가! 어떻게 된 거니? 무시무시한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니니모도요! 나쁜 늑대 녀석!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이고, 무거워라. 저기 늑대예요. 거참, 가만히들 좀 있어. 어, 우리 아기들. 이 나쁜 늑대. 어, 잠깐만요. 응? 늑대는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그냥 다가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아기 염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무섭지 않단다. 아,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응?
엄마 염소는 커다란 돌덩이를, 그리고 핑크폰과 막내 염소는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핑크퐁, 이 정도면 되겠지? 서둘러야 해요. 기저귀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다 됐다. 자루에 담긴 아기 염소들과 니니모를 이 돌멩이들로 바꿔줘. 호이포이 핑크퐁. 엄마! 그래,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니니모,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엄마, 그런데 늑대는요? 저기 있단다. 이짜! 에잉? 자루가 왜 더 무거워진 거야? 힘이 빠져서 그런가? 이짜! 이짜! 이제 좀 얌전해졌군. 으이, 잠깐만! 아야야! 아야야! 고! 우와! 아이, 코코! 안 돼! 안 돼! 으아! 어머! 늑대 살려! 나쁜 늑대는 깊은 물 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럼 이번에도 내가 엄마 할게. 응? 좋아. 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그리고 엄마 발은 하얗거든.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안 돼. 니니, 니니. 왜? 뭐야? 지금 소꿉 놀이 중이잖아. 아차차. 그렇지.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깍두기통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안녕, 나는 아기 거북이야. 따라와, 출발! 엉금엉금 귀여요 아기 거북. 엉금엉금 바닥바닥 헤엄쳐 아기 거북. 바닥바닥 모래 위에서 바닥 속까지 헤엄치는 아기 거북. 엉금엉금 귀여요 아기 거북. 엉금엉금 바닥바닥 헤엄쳐 아기 거북. 바닥바닥 모래 위에서 조심해 세요. 조심해 세요. 모두 숨어라 엉금엉금 귀여요 아기 거북 엉금엉금 바닥바닥 헤엄쳐 아기 거북 바닥바닥 모래 위에서 바닥 속까지 헤엄치는 아기 거북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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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이게 뭐지? 조심해 상어가 헤엄쳐가요 엄청 더 빠르게 엉금엉금 귀여요 아기 거북 엉금엉금 바닥바닥 헤엄쳐 아기 거북 바닥바닥 모래 위에서 바닥 속까지 헤엄치는 아기 거북 엉금엉금 귀여요 아기 거북 엉금엉금 바닥바닥 헤엄쳐 아기 거북 아기 돼지 삼형제 숲속 어느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네, 엄마 너희도 이제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단다. 먼저 너희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지어보렴. 네? 스스로 집을 지으라고요? 네, 그럴게요. 네, 엄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 세 갈래 길에서 헤어졌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아, 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겠다. 후, 지붕은 조금만 씌웠다 지어야지. 오동통통 맛있겠군, 꿀꺽. 미니모 어디 숨었어? 찾았다! 미니모! 어? 너 여기서 뭐해? 우린 숨바꼭질 중이야. 우와, 나도 같이 하자.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술래할게. 좋아. 나 이제 찾으러 간다. 가! 도망가봐야 소용없대. 거기 서래. 뭐? 늑대가 나타났다고? 어떡해. 어서 집 안으로 숨자. 하지만 지붕을 다 못 지었는걸. 내가 도와줄게. 첫째 돼지 집의 지붕을 완성해줘. 호이포이 빙그뿡. 어서 들어가자.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숨어.
풀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이껏 지푸라기 집쯤이야. 어떡해. 어? 저기! 응? 뭔데? 도망가자! 한편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아, 배고파. 밥 먹고 나중에 다시 지어야겠다.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무서운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어서 우리 좀 숨겨줘. 뭐? 늑대가? 하지만 아직 문을 다 못 지었는걸. 어떡해. 늑대가 곧 쫓아올 텐데. 나한테 맡겨줘. 둘째 돼지 집의 문을 완성해줘.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완성됐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감히 날 속이고 도망가? 흥! 지푸라기 집은 날아갔지만 이 나무 집은 안 될걸? 흥! 과연 그럴까?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 세게. 후! 엄마! 나무집까지 날려버리다니. 어때? 내 입김 세지? 어디 이제 잡아먹어볼까? 꿀꺽! 어떡해! 어서 달아나자!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는 벽돌을 쌓아 집을 만들었어요. 문도 지붕도 다 있는 아주 튼튼한 집이었어요. 휴, 다 지었다. 이제 좀 쉬어볼까? 셋째야! 우리 좀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게다가 우리가 지은 집도 입김을 풀어서 모두 날려버렸어! 뭐? 우리 집은 튼튼해서 괜찮을 거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보기보다 제법 빠른데. 흠, 튼튼한 내 벽돌 집은 절대 못 날릴걸. 과연 그럴까? 벽돌 집에 숨은 아기 돼지 삼형제와 핑크퐁 니니모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 세게. 후! 에이, 왜 무너지지 않는 거지? 한 번 더. 후! 엥, 안 날아가잖아. 와! 이제 됐어. 여긴 안전해. 거봐, 벽돌 집은 끄떡 없지? 에이,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늑대가 돌아갔나 봐. 이제 나가볼까? 아직 안 돼, 형. 어, 저기! 니니? 저런, 늑대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늑대가 굴뚝으로 내려오려고 하나 봐. 어떡해. 무서워.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굴뚝 안에 뾰족뾰족한 밤송이로 가득 채워줘. 호이포이 핑크퐁.
자, 됐다. 아기 돼지들아 기다려라. 어, 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누가 이 가시 좀 빼줘요. 늑대 살려. 야호! 늑대가 도망갔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핑크퍼. 뭘, 튼튼한 집 덕분이지. 나도 셋째처럼 튼튼한 집을 다시 지어볼래. 나도. 형들, 튼튼하고 멋진 집 꼭 지어. 응, 어, 그럴게. 힘내, 니니, 니니. 그렇구나. 하지만 마트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 네, 엄마. 초콜릿도 사고, 그 다음엔 장난감, 그리고 도도. 좋아, 좋아. 카트를 먼저 가져오자. 신나게 카트에 담아봐요. 자, 출발! 빅빅 마트에서 빅빅 조심해. 빅빅 쇼핑할 때 조심조심 안전하게. 천천히 조심조심 뛰지 마요. 여보세요? 아기 상어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버스들이 미끄럼틀 위에서 뛰고 있어요. 어? 미끄럼틀 위에서 뛰면 안 돼요. 다섯, 다섯 도마 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아야!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죠. 빨강 버스 부릉부릉 빨강 버스 부릉부릉 빨강 버스 부릉부릉 빨강 버스 내 꼬마 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아야!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죠. 노랑 버스 부릉부릉 노랑 버스 부릉부릉 노랑 버스 부릉부릉 노랑 버스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부릉 졸업버스 부릉 부릉 졸업버스 부릉 부릉 졸업버스. 여보세요? 의사선생님, 지금 버스들이 미끄럼틀 위에서 또 뛰어요. 둘! 두꼬마 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아야!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죠. 파랑 버스 부릉부릉 파랑 버스 부릉부릉 파랑 버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죠. 분홍 버스 부릉부릉 분홍 버스 부릉부릉 분홍 버스 부릉부릉 분홍 버스. 어서 놀자! 잠깐! 어? 놀이터에서 지킬 약속을 모르는 어린이는 그럴 수 없어! 놀이터에서 라라라 지킬 약속 라라라 차근차근 라라라 배워봐요 라라라. 긴 옷 긴 목걸이 안 돼요 안 돼. 옷이 걸려 위험해요 안 돼요 안 돼. 목걸이 안 돼요 편안한 옷. 좋았어. 놀이터에서 라라라 지킬 약속 라라라 차근차근 라라라 배워봐요 라라라. 그네를 탈 땐 그네 차례를 지켜요. 서서 타면 안 돼요 바르게 앉아요. 바르게 앉아요. 잘했어. 놀이터에서 라라라 지킬 약속 라라라 차근차근 라라라 배워봐요 라라라. 시소리 갈 때에 시소 천천히 타요. 서서 타면 안 돼요 바르게 앉아요. 천천히 타요 천천히 바르게 앉아요. 잘했어. 놀이터에서 라라라 지킬 약속 라라라 차근차근 라라라 배워봐요 라라라. 미끄럼틀 탈 때에 미끄럼틀 거꾸로 타지 마요. 서서 타면 안 돼요 바르게 앉아요. 거꾸로 타면 안 돼요 바르게 앉아요. 잘했어. 어? 이게 뭐야? 비가 내리잖아. 어, 어떡하지? 비가 내릴 때에는 다칠 수 있어요. 미끄럽고 위험해요. 맑은 날에 다시 오자. 핑크퐁, 의사선생님이 오셨어. 싫어 싫어, 난 의사선생님은 무섭단 말이야. 아! 싫어 싫어 의사선생님 엄마나 싫어 싫어 병원 안 가. 싫어 싫어 무시무시하고 나쁜 세균들 우리 다 불게 해 애취 애취. 보여? 의사선생님 출동 의사선생님 출동 의사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입을 크게 벌려 후와 숨을 크게 들이셔 후하 너 감기 걸렸구나 치료해 줄게 꿀꺽 꿀꺽 마셔보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탕 정말 달콤해! 핑크퐁, 단 걸 너무 많이 먹었나봐! 싫어! 치과는 절대 안 갈 거야!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입을 크게 벌려 슉슉 물이 나온다 샥샥 어머 이에 충치가 생겼구나 치료해줄게 치카치카 충치 예방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내가 슬
배고플 때 나는 우 이이 우아아 내가 배고플 때 나는 우아 바나나를 보면 나는 우우우아아아 치키치키 몽키 치키치키 몽키 아기 원숭이 치키치키 몽키 치키치키 몽키 아기 원숭이 치키치키 몽키 치키치키 몽키 아기 원숭이 치키치키 우 치키치키 아 아기 원숭이 모두 나를 따라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와! 할아버지 상어 아이스크림 트럭이다! 예! 달콤달콤 아이스크림 무슨 맛으로 줄까요? 냠냠냠 아이스크림 무슨 색깔로 줄까요? 예! 달콤달콤 아이스크림 할아버지 상어 아이스크림 냠냠냠 아이스크림 좋아 좋아 빨강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오 예! 빨간 딸기와 우유 섞어 섞어 꽁꽁꽁 빨강 빨강 아이스크림, 새콤 딸기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자, 다음 손님 갈색 갈색 아이스크림, 갈색 아이스크림 있나요? 그럼, 갈색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오 예! 초콜릿 칩, 바삭 쿠키 섞어 섞어 꽁꽁꽁 갈색 갈색 아이스크림 달콤 초콜릿 아이스크림 너무 달콤해 하나 더 주세요 달콤 달콤 아이스크림 무슨 맛으로 줄까요? 냠냠냠 아이스크림 무슨 색깔로 줄까요? 예! 달콤 달콤 아이스크림 할아버지 상어 라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오 하야 오 예 라라라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오 노라 유후 라라라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오 파라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지개색 아이스크림 달콤달콤 아이스크림 무슨 맛으로 줄까요? 냠냠냠 아이스크림 무슨 색깔로 줄까요? 예! 달콤달콤 아이스크림 할아버지 상어 아이스크림 냠냠냠 아이스크림 좋아 좋아 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무슨 맛으로 줄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무슨 색깔로 줄까요? 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무슨 맛으로 줄까요? 할아버지 상어 Yeah!
뚜루루뚜루 살았다. 뚜루루뚜루 오늘도 뚜루루뚜루 살았다. 휴. 신난다.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숨을 쉬어. 뚜루루뚜루 한 번 더 한 번 더 신난다.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숨을 쉬어. 뚜루루뚜루 노래 끝. 오 예.
꾸르르꿍 응가가 나온대요 꿍꿍꿍 응차차차 응차차차 똥꼬에 힘을 모아 응차차 방귀가 뿡 똥또로 똥똥 나와라 한 번 더 뿡 똥또로 똥똥 나와라 응! 꾸르르꿍 꾸르르꿍 응가가 나온대요 꿍꿍꿍 응차차차 응차차차 똥꼬에 힘을 모아 응차차 방귀가 뿡 똥또로 똥똥 나와라 한 번 더 뿡 똥또로 똥똥 나와라 응! 야! 초콜릿 원더랜드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언제나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어느 마을에 작고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모두가 소녀를 예뻐했는데 특히 할머니는 소녀를 더욱더 사랑했죠. 할머니는 깜찍한 빨간 모자를 만들어주었고 소녀는 할머니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 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모자가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사람들은 모두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걱정이구나. 이 빵과 포도주스를 할머니께 갖다 드릴 수 있겠니? 그럼요.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 알겠지? 예,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렴. 네. 숲속을 걸어요. 니니, 니니. 이리 와, 니니모. 안녕? 안녕? 우와! 빨간 모자가 참 예쁘다! 네 별목걸이도 정말 멋진데? 그래? 난 핑크퐁이야! 그리고 내 친구 니니몬! 귀여워! 난 모두들 빨간 모자라고 불러! 아! 빨간 모자! 정말 잘 어울려! 고마워! 아 참! 난 빨리 심부름 가야 하는데! 심부름? 재밌겠다! 너희도 같이 갈래? 좋아! 그때였어요. 나무 뒤에서 배고픈 늑대가 모두 엿듣고 있었지 뭐예요? 배고픈데 잘 됐군. 빨간 모자에 핑크퐁에 저 고양이에다 할머니까지 모두 모였을 때 한 입에 꿀꺽 해야지. 안녕, 빨간 모자, 핑크퐁, 미니이모. 어? 미니모거든요? 어, 그래, 니니모. 너희들 어디 가는 길이니? 우린 할머니 집에 음식을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오,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 집이 어딘데? 아, 할머니 집은 오솔길 끝에 있는 빨간 지붕 집이에요. 커다란 밤나무가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오호, 빨간 지붕 밤나무 집. 빨간 모자, 얼른 심부름 가자. 응. 향기로워라. 할머니께 꽃도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어, 할머니가 꽃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래? 내가 예쁜 꽃이 아주 많이 핀 곳을 아는데 알려줄까? 네, 좋아요. 그럼 꽃만 따서 어서 가자. 응, 알았어. 빨간 모자는 엄마의 당도를 깜빡 잊고 늑대의 꼬임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것 봐, 꽃다발을 만들었어. 우와, 예쁘다. 난 왕관 만들었지. 짠! 정말 멋지다. 그래, 그래. 아주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 할머니, 빨간 모자 왔어요. 아무도 없는 건가? 할머니는 놓쳤나 봐. 그래도 배고파. 할머니로 변장해서 빨간 모자를 잡아먹어야지. 오늘따라 할머니 집이 어두워. 누워 계신
늦었어요. 내 목소리 잘 들으려고. 할머니 눈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얼굴 잘 보려고.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손 잘 잡으려고. 할머니 입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널 더 잘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빨간 모자? 무서워. 이 순간만을 기다렸지. 크앙! 꼼짝 마라! 할머니! 이 할미가 혼내주마! 나쁜 늑대 같으니라고! 어디서 감히 우리 빨간 모자를! 날 혼내준다고? 어떡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늑대를 밧줄로 꽁꽁 묶어줘! 포이포이 빙그뽕! 으잉? 이게 뭐야? 뭐긴! 매운 피자로 맛 좀 봐라! 헤잇! 안 되겠다!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느냐! 거기 서라! 나쁜 늑대! 아, 따가워! 야오! 늑대 살려! 아주 쌤통이구나! 늑대를 물리쳤다! 정말 다행이야! 너희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 따뜻한 스프를 먹고 쉬었더니 한결 나아져서 잠시 산책 갔다 온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할머니, 아까 정말 멋졌어요. 그치, 핑크퐁? 응, 최고예요! 우리 친구 핑크퐁이 도와준 덕분이지. 자, 어서들 먹거라. 아 참, 꽃다발도 가져왔어요. 이것도요.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모두 정말 고맙구나. 빨간 모자와 핑크퐁, 미니모는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기 동물의 가족 찾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달려가지. 나는 경찰 핑크퐁, 그리고 미니모. 친구들, 여기가 어디이게? 맞아, 놀이공원이야. 여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야. 아기 울음소리잖아. 니니모, 이쪽이야. 니니! 아빠, 아빠! 아기 판다야, 왜 울고 있니? 달콤한 솜사탕에 먹고 싶어서 뛰어갔는데, 그런데 아빠가 사라졌어. 저런, 울지 마, 아기 판다야. 우리가 아빠를 찾아줄게. 진짜? 진짜예요? 그럼, 물론이지. 친구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아기 동물의 엄마, 아빠를 찾아줄 거지? 좋았어. 아기 판다처럼 눈 주변이 까맣고 동그란 아빠 판다를 찾아보자. 지금 바로 출동! 우리 아빠를 찾아줘. 아빠 판다, 아빠 판다 어디 있나? 어? 너희 아빠가 맞아? 어? 우리 아빠 아니야. 이야, 까만 얼룩 무늬야. 동그란 무늬가 없는걸?
아빠고 너희 아빠가 맞아? 맞아요 맞아 우리 아빠예요 아빠 판다? 찾았다 아빠 아가야 눈 주변에 까맣고 동그란 무늬 아기 판다가 아빠 판다를 똑 닮았네 아빠 판다 찾기 성공 우리 아기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도와주세요 오, 저기에 또 다른 아기가 울고 있나 봐 니니모, 우리 어서 가보자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아기 코뿔소야, 왜 혼자 있는 거니? 엄마랑 같이 놀러 왔는데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 손을 놓쳤어 저런, 그랬구나 아기 코뿔소야,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 테니까 걱정 마 정말요? 그럼, 그러니까 울음 뚝, 알겠지? 자, 친구들 이번엔 코 위에 뾰족한 뿔이 있는 엄마 코뿔소를 찾아야 해 눈 크게 뜨고 잘 봐 우리 엄마를 찾아줘 엄마 코뿔소, 엄마 코뿔소 어디 있나? 너희 엄마가 맞아? 아니야, 코에 뿔이 없잖아 오! 큰 뿔이 있어! 우리 엄마가 아니야 너희 엄마가 맞아? 맞아요 맞아! 우리 엄마예요! 엄마 코뿔소 찾았다 엄마! 아가야! 코 위에 뾰족한 뿔을 가진 코뿔소 가족! 엄마 코뿔소 찾기 성공! 우리 엄마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경찰 핑크퐁과 니니모!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친구들, 정말 잘했어! 또?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갈게! 니니! 아빠... 아빠... 아기 호랑이야, 혹시 아빠를 잃어버린 거야? 맞아요! 풍선이 날아가서 잡으려고 따라갔는데 아빠를 못 찾겠어요 울지마 아기 호랑이야 경찰 핑크퐁과 니니모가 있잖아 우리 아빠를 꼭 찾아줘야 해요 알겠죠? 응? 우리만 믿어 친구들 아빠 호랑이는 검은 줄무늬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아빠 호랑이 찾을 준비 됐지? 우리 아빠를 찾아줘! 아빠 호랑이, 아빠 호랑이 어디 있나? 혹시 아빠 호랑이예요? 뭐라고? 난 사자야! 너희 아빠가 맞아?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 누가 너희 아빠야? 나도 정말 모르겠는걸 아빠 호랑이 못 찾았다 내가 아빠 호랑이야 무슨 소리 내가 아빠 호랑이라고 검은 줄무늬에 날카로운 이빨까지 아이 참 누가 진짜 아빠 호랑이야 내가 아빠야! 칠 수 없지! 아우! 어머나! 잠깐! 울음소리가 뭔가 이상한데? 넌 누구야?
또 너였어? 이 나쁜 악당 늑대! 야, 이 호랑이는 내 저녁밥이란 말이야! 감히 내 아기를 데려가려 해? 아빠! 아가야! 으이구, 이 녀석! 아빠가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아빠 보고 싶었어요. 경찰 핑크폰과 니니모 모두 고마워요. 야호! 친구들, 우리가 해냈어. 친구들 덕분에 아기 동물들의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 야호! 오늘도 사건 해결! 친구들! 길을 잃어버렸을 땐 친구들의 이름과 엄마, 아빠의 전화번호를 생각해야 해. 그리고 도와주세요! 크게 외치는 것 잊지 마. 그럼요. 꼭 기억할게요. 우리 다음에도 친구들을 멋지게 도와주자. 또 만나. 안녕. 니니. 어? 이게 뭐지? 이런! 이게 무슨 일이야? 거미가 나무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떨어집니다. 해님이 방긋 솟아오르면 거미가 줄에 꽁꽁 걸렸습니다. 애벌레가 나무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떨어집니다. 해님이 방긋 솟아오르면 애벌레가 줄에 꽁꽁 벌레가 줄에 꽁꽁 걸렸습니다. 큰일 났어! 우리가 도와주자! 고마워, 핑크퐁 니니모! 모두들 잘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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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알쏭달쏭 궁금해 숨겨진 동물들의 비밀 신기해! 여기 있는 동물들은 똥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안녕, 나는 야 카피바라. 아침엔 똥을 냠냠냠. 뭐? 동글동글 내 똥은 영양 만점. 아침에 먹기 최고야.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나는 야 하이에나. 내 똥은 사실 하얀색. 왜? 아작아작 뼈를 많이 먹었더니 하얀색 똥이 되었지.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 야 일주일에 한 번 똥을 누지. 그래도 돼? 대롱대롱 나무 위에 살다가
휙휙 뿌리 돌려서 땅에 똥을 뿌리지.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이게 뭐지? 아, 내 똥이야. 안녕, 나는 야원. 내 똥은 반듯반듯 네모 모양. 신기해. 네모라서 쉽게 굴러가지 않아. 쇠똥 부리도 못 굴릴걸.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알쏭달쏭 알쏭 알쏭달쏭 궁금해 동물 똥의 비밀. 카피바라, 아침으로 뭘 먹고 있는 거야? 이건 초콜릿? 핑크퐁과 미니 모두 함께 먹고 싶었어요. 너희도 먹을래? 이게 무슨 냄새지? 똥이잖아! 나는 내 똥을 아침으로 먹어. 내 똥에는 전날 먹었던 풀의 영양분이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핑크퐁과 니니모가 강가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니니모, 예쁜 돌을 찾은 거야? 니니모, 그건 돌이 아니라 하이에나의 똥이에요. 하이에나는 먹이에 뼈까지 먹기 때문에 똥도 하얀색이랍니다. 우와! 오늘은 나무늘보의 생일이야. 우리 깜짝 파티를 해주자. 미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일주일 후. 나무에서 일주일 만에 내려오다니 생일이 다 지나버렸어.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무에서 내려온다고. 핑크퐁과 미니모, 하마가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트럭이 어디 있지? 걱정 마. 내가 길 알려줄게. 많이 놀랐어. 하마들은 똥으로 왔던 길을 표시해둔다고. 이러면 길을 잃지 않고 빨리 올 수 있어. 핑크퐁과 니니모가 멋진 작품을 감상하고 있네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미안하지만 내 구역에서 나가줄래? 사실 핑크퐁과 니니모가 보고 있던 작품은 원뱃의 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원뱃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똥을 놓아서 영역 표시를 해둔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둥근 호박, 멋진 노을,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주황버스. 보라버스, 보라버스 어디 있나? 보라포도, 예쁜 치마, 향기로운 꽃밭,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보라버스. 치
같이 에에에에 내 따라 비비비비 시시시시 맘대로 랩을 해 에에에에 내 따라 비비비비 시시시시 ABC 랩을 해 립 여보세요? 여기는 핑크퐁 병원입니다. 선생님, 원숭이들이 침대에서 뛰고 있어요. 이런! 침대에서 뛰면 안 돼요! 다섯 마리 원숭이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침대에서 뛰면 위험해요! 우리 넷이서 뛰자! 더 높게! 네 마리 원숭이 신나게 뛰다가 다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침대에서 뛰면 위험해요 우리 셋이서 뛰자 더 즐겁게 세 마리 원숭이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다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침대에서 위험해요! 우리 둘이서 뛰자! 더 힘차게! 핑크퐁 의사 선생님! 원숭이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두 마리 원숭이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꼬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침대에서 뛰면 위험해요! 한 마리 원숭이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발이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원숭이들 이제 잘 시간이야 초니 개구리가 어디 갔지? 초니 네, 아빠 아이스크림 먹었니? 아니요, 아빠 거짓말하니? 아니요, 아빠 아해 보렴 냠냠냠 와, 도망치자! 초니 원숭이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조니 네, 아빠 쿠키 먹었니? 아니요, 아빠 거짓말하니? 아니요, 아빠 아해 보렴 냠냠냠 와, 도망치자! 엄마, 아빠 응, 아가야 사실 먹었어요 그랬구나 거짓말 그랬구나 죄송해요 괜찮아 모두들 배고프겠어 아하! 케이크를 만들어야지 다 같이 나눠 먹자 깊은 산골에 잭과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잭, 이 소를 시장에서 팔아오겠니? 네, 다녀올게요.
잭이 숲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수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소를 끌고 어디 가니? 시장에 팔러 가요. 그럼 혹시 이 마법콩과 바꾸지 않으련? 마법콩이요? 그래, 한번 심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게다. 놀라운 일이요? 좋아요, 바꿀게요. 뭐? 이 콩과 소를 바꿨다고? 그냥 콩이 아니라 마법콩이래요. 아, 그런 거짓말에 속다니. 그런가? 맞아, 마법콩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콩나무 줄기가 하늘까지 쭉 뻗어있지 뭐예요? 정말 마법콩이었어! 과연 저 위에 뭐가 있을까? 좋아, 올라가 보자! 잭은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마침내 나무 꼭대기에 오르자 아주 크고 멋진 성이 나타났어요. 우와, 저 성엔 누가 사는 거지? 엄청 커! 거인이 사는 성인가 봐! 으쌰! 반짝반짝 하프야! 나를 위해 연주해라! 엄탈과 반짝반짝 황금알을 놔라! 좋아, 좋아!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아주 마음에 들어! 와, 대단하다! 내 별! 어? 내 별이라고? 저 별은 원래 내 건데!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저 거인이 빼앗아갔어! 저런... 내 별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줄래? 응, 알았어! 거인은 음식을 실컷 먹고 침실로 가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핑크퐁과 잭은 별을 찾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별을 어디에 감춘 거지? 거인이 깨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할 텐데. 어? 이 소리는... 하프 소리야! 어디서 나는 거지? 저쪽이야! 반짝반짝 노란 별 어디 어디 있을까? 책상 위에 있을까? 침대 별이 있다고? 찾았다! 내 별! 이제 여기서 어서 나가자! 나도 데려가줘! 무서운 거인이 정말 싫어! 좋아! 우리랑 같이 가자! 거인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조심조심... 니니? 어? 니니 어디가? 반짝이는 황금알을 발견했구나! 거인이 깨기 전에 어서 가야 해! 응! 어? 왜 따라오는 거지? 우리랑 같이 가고 싶은 거야? 좋아! 우리랑 같이 가자! 거인이 일어났나 봐! 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넷! 도둑이다! 야!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있는 거야? 잡아라! 저기 있다! 잡아라! 거기서! 잡아라! 야! 어딜 간 거야? 도망쳐! 어디로 가지? 도망쳐! 빨리 와! 도망쳐! 저기야! 잡아라! 저기 있다! 잡아라! 거기서! 잡아라! 찾았다! 어서 내려가자! 응, 모두 조심해! 거기 서라! 으아, 고인이 쫓아왔어! 서둘러! 자, 됐다! 가만두지 않겠다! 고인이 내려오려고 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고인이 내려오지 못하게 콩나물 줄기를 끊어줘! 훠이훠이 빙글빙! 안 돼! 내 앞턱, 내 하프, 내 별! 잭과 엄마는 암탉이 낳은 황금알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자, 모두 맛있게 먹으렴! 네! 오,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꼭끼우! 어머나, 황금알을 또 낳았네? 핑크퐁, 정말 고마워. 뭐해? 잭도 우리 도와줬잖아. 잘 가. 다음에 또 만나. 아기 상어의 모자. 나는 아기 상어. 하얀 모자 쓰고 바다 헤엄치네. 뚜뚜루루뚜루. 하얀 모자 좋아. 아아아 아, 아. 하얀 모자 좋아. 아아아 아. 안돼! 하얀 모자가 초록 캐치밭으로 날아갔어. 이제 무슨 색이야? 어? 어? 하지만 초록도 좋아. 초록 모자. 알록달록 색깔 좋아.
바다 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죠 여기 있는 동물들은 먹이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대. 내가 먼저 소개할게. 안녕, 나는 야판다. 하루 종일 냠냠 먹지. 우와! 기다란 대나무를 냠냠냠. 하루에 12kg. 핑크퐁과 미니모는 한 달을 위해 대나무를 아주 많이 준비했어요. 오, 혹시 대나무 더 있어? 난 아직 12시간 동안 더 먹을 수 있거든. 하루에 대나무 12kg은 먹어야 배가 불러. 난 먹는 게 정말 좋아. 핑크퐁과 미니모가 별사탕을 먹고 있네요. 내 별사탕이 다 어디로 갔지?
범인은 카멜레온이었어요. 내 혀의 속도는 시속 96km라고. 얘들아, 난 겨울 동안 땅 속에서 지낼 거야. 봄에 다시 만나자. 겨울을 땅 속에서 보내는 건 정말 즐거워. 땅 속에 있는 아주 맛있는 벌레들을 잔뜩 먹을 거야. 겨울에 두더지가 땅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벌레를 먹기 위해서랍니다. 물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있는 거지? 어머, 낙타들이 호수에 있는 물을 모두 마셔버렸나 봐요. 5일 만에 물을 마시는구만. 우린 100리터의 물을 10분 만에 마실 수 있다고. 핑크퐁과 니니네가 다람쥐를 만나러 놀러왔어요. 잠깐만 기다려. 선물을 어디다 뒀더라? 맛있는 도토리인데. 다람쥐는 도토리를 땅속에 숨겨두고 어디에 묻었는지 자주 잊어버린답니다. 이렇게 땅속에 묻힌 도토리들은 시간이 지나 도토리나무가 된대요. 무려 1년에 1000그루나 말이에요. 알라딘과 요술램프. 옛날 어느 마을에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안녕, 알라딘. 저를 아세요?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난 너의 먼 친척 삼촌이란다. 안녕하세요. 그래, 저기 사막 건너 보물이 잔뜩 있는 곳을 내가 아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니? 너에게도 좀 나눠주마. 보물이요? 좋아요. 그래. 알라딘과 남자는 사막을 지나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핑크퐁과 니니모를 만나게 됐어요.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괜찮니? 자, 이 물 좀 마셔봐. 고마워. 알라딘, 어서 가자꾸나.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혹시 같이 가도 될까? 삼촌, 마음대로 하거라. 같이 가자. 응. 알라딘, 동굴 속에 있는 황금색 램프를 가져다 주겠니? 함께 들어가고 싶지만 동굴 입구가 작아서 너 혼자 들어가야 할 것 같구나. 황금색 램프요? 알겠어요. 우리도 같이 가자. 잠깐! 그런데 동굴 속엔 위험한 함정이 많으니 다른 건 절대 만져서는 안 돼. 꼭 황금색 램프만 가져와야 해. 그럼 이 금어를 모두 너에게 주마. 네, 그럴게요. 반드시 황금색 램프만 가져와! 우와! 황금색 램프를 찾아야 해. 나도 찾아볼게. 안 돼, 니니모! 어떡해! 입구가 막혀버렸어! 삼촌! 삼촌! 도와주세요! 어리석은 녀석! 램프 외에는 만지지 말라고 했건만! 사실 이 남자는 삼촌이 아니라 알라딘이 황금색 램프를 찾아오면 빼앗으려던 나쁜 마법사였어요. 동굴 속에 갇혀버렸어. 이대로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 마. 구멍을 찾아보자. 황금색 램프잖아. 역시 니니모는 반짝이는 걸 찾는 데 선수야.
내가 꺼내볼게. 잡았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누구세요? 저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랍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주인님? 응, 알라딘이 갖고 있잖아. 좋아, 우릴 집으로 데려다줘. 네, 주인님. 집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빌어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라딘은 아름다운 공주님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고, 사랑에 빠진 알라딘과 공주는 멋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법사는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요술 램프는 원래 내 거였는데 알라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올 테다! 세상 모든 보석과 금화 궁전 모두 다 내 거야. 아무도 줄 수 없어 반짝이는 요술 램프도. 어디 어디 숨겼나 요술 램프, 어디 숨겨놓았지? 어디 어디 숨겼나 요술 램프, 내가 뺏어올 거야. 가질 거야 요술 램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뺏을 거야 요술 램프. 이걸 어떻게 가져오지? 마법사는 알라딘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램프 장수로 변장해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고 낡은 램프 가지고 오세요. 깨끗이 닦아드려요.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뽀드득 뽀드득 닦아드려요. 알라딘의 램프도 낡았던데 닦아주면 좋아하겠지? 어서 낡은 램프 가지고 오세요. 깨끗이 닦아드려요. 새 것처럼 반짝반짝 광이 나게 해드리죠. 이 램프도 반짝반짝하게 닦을 수 있나요? 아이고, 물론이지요. 제가 아주 번쩍번쩍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요. 이를 어떡하죠? 나쁜 마법사가 요술 램프를 가짜 램프와 바꿔버렸어요.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고 말고. 이 궁전을 당장 옮겨버려라! 네, 주인님! 뒤늦게 돌아온 알라딘과 핑크퐁 니니모는 성이 사라진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 성이 사라져버렸어!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나쁜 마법사밖에 없어! 어서 찾으러 가야겠어! 알라딘과 핑크퐁, 니니모는 사막 한가운데서 성을 발견했어요. 니니모! 어? 이 소리는? 공주의 울음소리야! 어? 공주! 어? 알라딘! 이제 걱정 마요. 내 램프는 어디에 있나요? 나쁜 마법사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서 요술 램프를 찾아보자. 응. 어, 저기 요술 램프야. 알라딘? 내 요술 램프!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나쁜 마법사가 깊이 깊이 잠들게 해줘. 호이포이 핑크퐁!
알라딘은 요술램프를 되찾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나쁜 마법사가 요술램프를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춤추는 걸 좋아해 yeah! 왼쪽으로 빙글 오른쪽으로 빙글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다 같이 춤춰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신나게 흔들어요 키가 큰 쿠카라차 yeah! 춤추는 걸 좋아해 yeah! 온몸을 쪽으로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다 같이 춤춰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신나게 흔들어요 귀여운 쿠카라차 yeah! 춤추는 걸 좋아해 yeah! 엉덩이를 실룩실룩 yeah! 이쪽 저쪽으로 여기로
뱀이 깨지 않게 조용히 살금살금 가자. 알았어, 너만 따라갈게, 피그포. 가자. 야! 두 번째 문에 도착했어. 이번엔 내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보여 보여. 뭐가 보여? 팔다리가 기다란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팔과 다리가 긴 동물이 뭐가 있지? 뭔지 알겠어. 나무늘보야. 나무늘보는 진짜 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바나나를 좋아해. 우우아아 우우아 하고 울지. 다시 맞춰볼래? 원숭이?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저기 봐, 원숭이들이 넝쿨을 타고 있어. 재밌겠다. 우리도 원숭이들과 함께 타자. 예! 유후! 이제 마지막 문만 남았어. 맞아. 그리고 이번에는 네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몸이 길쭉한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길쭉한 몸? 몸이 진짜 긴 동물하면 족제비지!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입을 크게 벌려. 뾰족뾰족 이빨도 정말 많아. 다시 맞춰볼래? 아고!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저쪽에서 악어가 낮잠을 자고 있어. 다행이다. 여기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가보자. 거의 잡힐 뻔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재밌지 않았어? 사실은 재밌었어. 이제 집에 가자. 너무 긴 하루였어. 친구들 다음에 만나. 안녕.
여기 사자는 아기 동물 친구, 작고 귀여운 아기 동물 친구. 안녕. 나는 오리랑 말 원숭이도 좋아해. 같이 만나러 가자. 아기 오리는 꽥꽥 꽥꽥. 아기 오리는 꽥꽥 꽥꽥. 아기 오리는 꽥. 망아지는 힝힝 힝힝 망아지는 힝힝 힝힝 망아지는 힝 힝힝. 아기 원숭이는 그리고 판다도 정말 좋아해. 같이 만나러 가자. 아기 거북이는 엉금엉금 엉금엉금. 아기 거북이는 엉금엉금 엉금엉금. 아기 거북이는 엉금 엉금엉금. 아기 토끼는 깡충깡충 깡충깡충. 아기 토끼는 깡충깡충 깡충깡충. 아기 토끼는 깡충 깡충깡충. 아기 코끼리는 쿵쿵 쿵쿵. 아기 코끼리는 쿵쿵 쿵쿵. 아기 코끼리는 판다는 냠냠 냠냠. 아기 판다는 냠냠 냠냠. 아기 판다는 냠 냠냠. 잠깐! 나도 있어! 나는 공룡이다! 아기 공룡은 아기 공룡은 공룡은 쿵쾅 쿵쾅. 아기 공룡은 쿵 쿵쾅. 아기 동물들과 만나요. 작고 귀여운 아기 동물 친구, 작고 귀여운 아기 동물 친구. 예! 놀고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너무 심심해. 재밌는 일 없을까? 다들 심심하니? 네. 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어? 오, 그거 좋지. 무슨 놀이 할까? 숨바꼭질이야. 숨바꼭질. 위험한 공간에 숨지 마 숨지 마. 조심 조심해 조심해. 위험한 장난은 하지 마 하지 마. 조심 조심해 조심해. 꼭꼭 숨어보자. 문 사이 숨어볼까? 조심 조심해. 낄 수 있어 조심해. 조심 조심해. 낄 수 있어 조심해. 꼭꼭 숨어보자. 커튼 뒤에 숨어볼까? 조심 조심해.
낄 수 있어 조심해. 문사인 안돼 안돼. 창문층 안돼 안돼. 버튼 뒤 안돼 안돼. 모두 위험해. 위험한 공간에 숨지 마 숨지 마. 조심 조심해. 우리 조금 쉬었다 할까? 너희들 간식 가져올게. 꾹꾹 재밌겠다. 선풍기에 손가락 넣어볼까? 조심 조심해. 다칠 수 있어 조심해. 꾹꾹 재밌겠다. 콘센트에 손가락 넣어볼까? 조심 조심해. 다칠 수 있어 조심해. 머리 넣어볼까? 조심 조심해. 다칠 수 있어 조심해. 선풍기 안돼 안돼. 콘센트 안돼 안돼. 난간 사이 안돼 안돼. 모두 위험해. 위험한 공간에 숨지 마 숨지 마. 조심 조심해.
이만큼 정말 사랑해요 이만큼 이만큼 정말 사랑해요 이만큼 이만큼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이것 봐. 이제 거의 다 꾸민 것 같아. 몇 가지만 더 사면 될 것 같아. 우선 케이크를 사러 가자. 오, 나 동물나라 최고의 케이크 제빵사를 알아. 정말? 그게 누구야? 누군지 한번 맞춰봐.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상어? 너희 오빠 진짜 크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고래 아저씨, 치치의 생일 파티를 위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주시겠어요? 물론이지. 감사합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치치의 선물을 사러 가자. 좋은 생각이야. 마침 좋은 선물을 추천해줄 만한 동물을 알고 있어. 진짜? 누군데?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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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몸에 뼈가 없는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몸에 뼈가 하나도 없다고? 불가사리? 아니다! 해파리?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다리가 8개 슝슝슝슝 먹물도 잘 쏘지 다시 맞춰볼래? 문어?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문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치치를 위한 생일 선물을 사러 왔어요 아하 치치에게 딱 맞는 선물을 알고 있지 짜잔 알록달록한 곰이야 우와 감사합니다 문어 아주머니 이제 다 됐다 얼른 돌아가자 잠깐 아직 한 명 더 찾아봐야 해 오 누군데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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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껍데기를 갖고 있는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혹시 거북이? 무엇을 도와줄까? 치치 생일 파티를 위해 피냐타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렇다면 치치를 위해 특별한 피냐타를 만들어줄게. 우와! 완성이야! 감사합니다! 얘들아, 어딨어? 생일 축하해! 우와, 고마워, 친구들! 촛불도 꺼치치! 마지막으로 짜잔! 피냐타도 사왔어! 같이 터뜨리자! 재밌겠다! 친구들, 다음에 만나! 안녕! 나는야 토마토! 울랄랄랄라 새빨간 토마토, 토마토 어떤 음식으로 변신할까? 토마토 뭘 원해? 파스타 이건 어때? 수프 마법의 주문 이젠 변신할 시간 새로운 나를 보여줄게 뭘까? 바로 케첩! 랄랄랄라 예! 랄랄랄라 예! 랄랄랄라 나는야 토마토 난 새빨간 토마토 토마토 어떤 음식으로 변신할까 토마토 뭘 원해 피자 이건 어때 샐러드 마법의 주문 이젠 변신할 시간 새로운 나를 보여줄게 뭘까 살사 소스 랄랄랄라 예 랄랄랄라 예 랄랄랄라 나는야 토마토 난 토마토 새빨간 토마토 난 토마토 모두 날 좋아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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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예 랄랄랄라 예 랄랄랄라 나는 야 토마토 예 랄랄랄라 예 랄랄랄라 예 랄랄랄라 어서 오렴 얘들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테니 그동안 조심히 놀고 있으렴 네네네네네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것 좀 봐 저거 가지고 놀래? 좋아 만지고 싶어도 만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만지면 안 돼요 뜨거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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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루 뚜루루 재밌는 거 없나요 칙칙 사리미 한번 만져볼래요 만지고 싶어도 만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만지면 안 돼요 뜨거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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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루 뚜루루 재밌는 거 없나요 빙글빙글 파란 발굴 피버
만나지면 안 돼요. 뜨거운 걸 만지면 차가운 물로 식혀요. 안 돼! 안 돼! 아 뜨거 뜨거 뜨거! 안 돼! 안 돼! 아 뜨거 뜨거 뜨거! 앞으로 잘할 수 있겠지? 만지고 싶어도 만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만지면 안 돼요.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뚜루루 뚜루루 재밌는 거 없나요? 지익지익 다리미 한번 만져볼래요. 만지고 싶어도 만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만지면 안 돼요.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뚜뚜루 뚜루루 재밌는 거 없나요? 빙글 빙글 파란 밸브 이번엔 빨간 밸브. 아 뜨거. 뚜뚜루 뚜루루 장난치면 안 돼요. 뜨거운 걸 만지면 차가운 물로 식혀요. 검색해주세요.